자, 공부하십시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사주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주는 화를 쓴다, 그죠? 화를 쓰는데, 항상 목이나 금인데, 이 사주는 이제 목이 시간에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에, 그죠? 이 사주는 화를 쓰지만 목을 키우는 사주구나. 이게 이 앞에 없다 뿐이지, 그죠? 여기 금이 있으면 무조건 금을 쓰겠죠. 먼저 목이 있다. 이 사람은요, 직장에서 정년까지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을묘시 말고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갑인시가 되겠죠. 갑인시, 갑인시. 근데 공부할 때 우리가 무토가 갑을 만난 거, 을을 만난 거 했죠. 어떤 게 좋다? 무토는 갑을 만나야 좋다, 그죠? 그러니까 갑을 만났으면 큰 회사에서 높은 사장인데, 을이니까 조금 낮은 거야. 회사 규모가 작은 거야. 이게 이제 간의 배열이요, 배열. 여러분이 무토가 갑을 만나면,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토가 갑을 만나고 병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냥 보면 육신으로 보면 이게 관이고, 이게 인이잖아요. 관인인데, 형상론은 산에 나무가 있으면 돈 된다, 안 된다? 산에 태양 뜨면 돈 된다, 안 된다? 아, 산에 태양 뜨는데 무슨 돈이 돼? 아니, 산에 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관이면 벼슬이잖아요. 인도 벼슬이죠? 우리가 식재가 사업이나 장사잖아,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무토의 갑은 부로 보고 이걸 귀로 보라니까, 이걸 재로 보고 이걸 관으로 보라니까. 그게 지금 그걸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는데 자꾸 진도 갑 무토가 갑을 만나야 무토는 옆에 갑이 하나만 있어도요 부자적은 거의 맞아요. 무토가 갑이 하나만 있어도. 아니, 나는 갑이잖아, 무토가 아니고. 나는 갑이잖아, 나는. 이 무토가 부자지, 이게 무토가. 나는 갑이잖아. 이게 참안 되는, 이게 되게 쉬운 건데. 내가 목소리가 커진, 나는 갑이잖아. 그러면 이 무토는 부자다, 이 말이야, 무토는. 알겠죠? 어? 이 무토는. 근데 무토의 갑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과다야, 과다. 이건 그냥 과다야. 무토의 갑이 있으면 큰 부자고, 을이 있으면 좀 작은 부자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무토에 을이 있으니까 부자는 부자인데 큰 부자는 좀 작은 부자고, 또 이제 육신으로 관으로 보니까 벼슬. 왜냐면 이게 아래위로 같이 있는 것은 튼튼한 거죠. 이걸 간여지도인 거죠. 천간 같이 있다래, 같이. 그러면 하늘의 생각이 땅에 내려왔다, 그죠? 땅에 기도한 게 하늘에 올라왔다,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강한 거야, 같은 글자 있으면. 이 사람은 같은 글자가 하나, 둘, 세 개나 있죠? 원판에. 간여지도 세 개나 있단 말이야, 세 개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그래 결국은 뭐 하는 사주다? 그렇죠. 나무 키우는 사주다. 자, 이 사주는 내가 무토일간인데, 나무를 키우는 사주다. 그죠? 나무를 키운다. 그럼 나무를 키우면 나무는 뭐 본다?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자꾸 잊어버리고, 나무를 키우면 첫 번째는 나무의 종류. 그렇지, 그래. 나무의 양이란 게 이제 과다불급인 거야. 태과하냐, 그죠? 나무의 종류는 딱 감나무, 을나무 두 개밖에 없죠? 더 없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갑을 키우냐, 을을 키우냐. 땅으로 내려오면 갑은 인을 키우냐, 묘를 키우냐. 이 사람은 을만 딱 키우는 사주죠? 을만. 갑은 없잖아. 어떤 사람 갑도 키우고 을도 키우잖아.
이 사람은 을만 키운다, 을만. 을만 키운다. 그죠? 나무를 키운다. 나무를 키우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나, 잘 그 요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무는 을만 키우니까 그냥 한 우물만 파죠. 갑도 키우고 을도 키우면 두 개를 키우는 거니까 내가 뭐 바뀔 수도 있자, 그지? 아니면 전빵을 두, 전빵, 가게, 가게. 자꾸 경상도 말하면 나와서 미안한데, 뭐 기업체를 두 개 가질 수도 있다. 갑 기업체, 을 기업체. 아니면 갑 A호 상점, 을 B, 이렇게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갑을 하다 을로 바뀔 수도 있고, 을 하다 가,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 보는 거죠. 알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처음에 갑 하다가 을 했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뀌든지, 그죠? 아시겠죠? 이 순서는 항상 이렇게 간다는 거야, 순서는. 아시겠죠? 순서가 이렇게 간다, 잊어버리면 안 돼. 간단한 거야. 이게 뭐냐면, 금년 1년도 순서가 1, 4분기, 2, 4분기, 3, 이렇게 간다니까. 내가 집을 샀다, 이렇게 간다니까. 차를 샀다, 결혼했다, 회사를 차렸다, 공부 시작, 전부 이런 순, 나는 이런 순서를 가게 돼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합충으로 조금 바뀌는 거야, 합충으로. 나무를 키우는데 나무는 을나무만 키운다. 그럼 갑하고 을나무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에? 그렇지. 갑은 공과 땅이 을보다 더 많이 필요하겠죠. 갑은. 그 다음에 물도 갑은 을보다 많이 먹겠죠. 사실은 실제 수분이 많이 갖고 있는 을이지만 먹는 물의 양은 갑이 많잖아. 에? 그 다음에 갑은 을은 꽃 피는 화초나 아니면 보약으로 쓰는 약초나 약초 아니면 우리가 먹는 나물이나 아니면 관상용으로 그 엄청 비싼 난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비싸고 우리 상은 아닙니다. 을도요. 인삼 같은 건 산삼은 무지한 산삼은 을에 들어갈 거 아니야. 뿌리. 그러니까 갑은 한국 사람은 무조건 큰 거 좋다는 개념이 박혀 있어가지고 갑은 큰 나무 을은 작은 나무 하는데 그렇다면 을이 좀 세피하게 보이는데 그런 개념도 없지 않아요. 무토에는 갑목이 있는가 을목이 있는 거는 자, 을목은 잔디와 화초인데 큰 산을 그걸 어떻게 다 덮겠어. 큰 나무가 덮어야 제대로 덮이지. 에? 나무의 양은 자. 나무를 키우면 목이 있어야 되고 화가 있어야 되고 토가 있어야 되고 수가 있어야 되고 금은 필요하다 그 필요하다 나무 키우는데 금은 필요 없다. 이제 금은 바위나 쇠나 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늘로 가면 설이죠. 가을에 설이고, 그 다음에 겨울 가면 얼음이고, 근데 또 이제 경금과 신금은 열매의 개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열매. 갑목은 열매를 맺지만 을목 맺는다, 안 맺는다? 안 맺지. 을목 꽃 피잖아. 을목은, 어? 열매 맺는 건, 을목도 맺는 거 있어. 벼 같은 거 열매 맺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이 갑은 이렇게 분류해주면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기본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복잡해야 되는데 그 복잡한 걸 다 하다 보면 공부 끝도 없단 말이죠.